이 영상은 2020년 1월 수익입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한 2020년 1월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볼런다고 계산을 좀 계산 기준으로 1월달 광고 수익 4,020원, 광고 수익이 71,644원, 별풍선 285,700원. 야, 최근 10만, 20만이었는데 떡상에 굽네. 폭격나오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다음은 투네이션. 투네이션 금액이 64만 1,040원. 다음 어떤 영상이 뭔지 1월달에 최고점을 찍은 쌍레전 아케인을 만들어 파는 사람 결과를 알아보자. 202달러 되는군요. 그 다음에 아델 1차. 이거는 거래 수익도 좀 있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오토스틸 뽑으려다 일어난 어마무시한 일. 그 다음 취미생활 아행 매일보기. 그 다음에 아케인 쉐이드 아델 큐브 영상들이겠군요. 다음 피스 영상. 금단의 레전드를 띄우기. 유니크 잠재, 또 아행 매일 뽑기.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얼마냐? 광고 수익 27,281달러. 다음에 거래 수익, 아씨 위에 것만 봐 안되겠다. 4141.77달러. 이게 얼마냐 검색을 해봐. 4141.77달러. 494만 3,200원. 그 계산 좀 해. 아, 결론은 594만 샬라샬라 되고요. 편집자 160. 하지만 우리 썸네일 제작자분에게 20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40을 줬습니다. 그래서 20, 40 합쳐서 60을 줬습니다. 그럼 합의로 200이 빠지니까 사실상 빼기 200 하면 354만 5천 되겠죠. 우리 썸네일 제작자분께서는 이제 안 받기로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썸네일에 대한 영향력과 이런 걸 했는데 일단은 좀 더 커져나가기 전까지 최소한의 투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막 재미로 보는 것을 하나 또 준비해놨습니다. 먼치 시청자분들 중에 구독 안 한 비율이 62.9%, 그리고 33.9%가 구독 중이시고 알 수 없음이 2.9%입니다. 조회수 28일 기준으로 남성이 96%, 여성분이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명 중에 4분이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비율을 보면은 18세에서 24세가 56.7%, 25세에서 34세가 29.1%로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이 93.5%, 6.5% 다른 국가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지. 아주 글로벌하다. 혼자 생각해 보았고. 내 채널의 모든 알림 사용 설정한 구독자는 8.2%입니다. 평균 10에서 30인데요. 아주 아쉽고요. 그리고 모든 알림을 켜고 유튜브 알림 사용 설정한 구독자 5.3%, 5에서 22 평균인데 사실 거의 최하치라고 봐야겠지요? 이상 2020년 1월 수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